안녕하세요. 대충 리뷰하는 시계 채널 도그워치입니다. 저는 흔하지는 않지만 매력있는 시계들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 독일 시계 한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시계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대로 분류를 하자면 하이레인지에 속하는 랑에운투제네와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미들레인지에는 독보적인 브랜드입니다. 노모스와 진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엔트리 미들레인지 가격대에서 나름 독일 시계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융한스의 Form A라는 시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861년 에어하르트 융한스 씨께서는 독일 남부지역의 슈렌베르크에서 매형과 함께 젤러 앤 융한스라는 시계 부품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시계 완제품 제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이들은 슈바르츠발트 대형 시계 부품인 목재 케이스, 청동판, 시계침, 시계추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였으며 1866년 융한스의 첫 시계가 제조되었습니다. 1903년에는 3천여명의 직원과 300만개의 시계를 매년 제조하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제조업체가 되었고 이 무렵 슈렌베르크 주변 지역은 융한스의 성장으로 시계의 메인스프링, 뭐 스파이럴 스프링, 스크류, 드라이브 등 무브먼트 부품 공급업체까지도 덩달아 형성되고 융한스와 함께 성장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1918년에는 모든 작업실에 햇빛을 이라는 가치하에 융한스의 공장 부지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테라스식 구조의 시계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초정밀 시계 제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폭이 좁고 긴 형태의 층별 모든 작업실에 햇빛이 최적합하게 비추게 되도록 건물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1918년 완공되었으며 슈렌베르크 지역 시계 제조업체 심볼이 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융한스는 자체 설계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제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다이렉트 중앙초침과 칼리버 J80이라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작동되는 첫 시계 마이스터가 1936년에 출시하였고 이 시점에 융한스는 자명종 시계 복장과 종모양 모자를 쓴 16명의 직원들을 광고 모델로 한 전설적인 자명종 소녀라는 이미지로 세계 각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정밀 무브먼트 개발로 1951년에는 융한스는 독일 최대 규모의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제조업체가 되었으며 1956년 당시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시계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시점입니다. 1950년대 초 융한스는 한 예술가에게 부엌 시계 디자인을 의뢰하여 콜라보 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술가는 스위스 태생의 화가이며 조각가이며 건축가이며 전설적인 산업 디자이너인 막스빌 씨입니다. 이 막스빌 씨는 불과 1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만 졸립한 전설적인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 학교의 졸업생인데요. 당시 거장급 교수님들로부터 회화, 건축, 공예, 조각, 가구 디자인 등 아주 광범위한 바우하우스만의 디자인 철학을 전수받으면서 시간이 흘러 막스빌 씨 자체가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과 이념을 여러 산업 분야에 전파하게 됩니다. 막스빌 시계의 탄생 뿌리가 되는 배경입니다. 1972년에는 미넨 올림픽 경기 공식 시간 측정 시계로 융한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출발과 도착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문서화까지 가능하게 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고린지점 도착하는 컬러 사진의 그 순간의 100분의 1초 정확성을 측정하여 융한스 시계를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융한스는 전파를 통해 정확한 시간을 수신하는 라디오 컨트롤 탁상시계를 출시하였고 1990년도에는 융한스의 엔지니어들이 전파 수신 기능을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여 손목시계에 적용한 세계 최초 전파 수신 시계 융한스 메가1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메가1 모델은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기업 프로그 디자인사와 콜라보로 고안되었으며 진보적인 기술 외에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기업 파산의 시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슈렌베르크 지역의 독일 전통기업인 융한스를 구해내기 위해 당시 슈렌베르크 시장이었던 헤어베르트 오치네 시장의 노력으로 슈렌베르크 명예시민이자 기업주인 요헴 시타임과 한네스 시타임 이렇게 두 분이서 새로운 융한스 소유주가 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융한스 시계 역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고해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융한스 시계 모델 라인은 심플하게 딱 8개입니다. 이 8개 시계 라인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생산하고 있고요. 거의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한정판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뭐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시계 제작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제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대표 모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유명한 막스빌 모델입니다. 아마 많은 시계 매니아 분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모델입니다. 기능성과 형태의 순수성을 우선시하는 극도의 미니멀리즘과 실용적이면서 심플한 바우하우스 디자인 특유의 클래식하면서 아름다운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제 시계는 2017년도 바젤월드에서 첫 선을 보인 폼 라인업에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상징하는 A 모델입니다. 폼 라인은 막스빌 모델을 약간 더 아주 약간 더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어로 폼은 형태나 꼴을 의미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막스빌 디자인 철학의 기본적인 형태나 틀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토매틱 폼 A,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폼 C라고 합니다. 폼 C는 쿼츠 모델인데 크로노 기능을 넣으면서 지키고자 하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쿼츠 무브먼트를 적용한 거라 관련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예, 융한스 폼 A 모델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제 취향입니다. 예, 이쁩니다. 예. 가격은 리테일가 기준으로 90만원대이고 솔직히 융한스가 그렇게 인기있고 잘 팔리는 모델이 아니라서 뭐 그레이 마켓이나 할인을 받으시면 그 아래 가격으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우선 첫인상은 막스빌 모델처럼 특유의 심플하고 정갈한 느낌이 있습니다. 케이스 구조가 상당히 특이한게 특징입니다. 우선 케이스 사이즈가 39mm이고 두께가 9.5mm입니다 일단 39mm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케이스가 큰 시계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취향이 분들에게는 아주 약간 작은 느낌일 것 같고요. 18cm 이하의 손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최적의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자꾸만 시계들이 좀 커지는 트렌드인 거 저도 압니다. 물론 서양 남성 손목 크기가 저희 나라 뭐 성인 남자보다는 큰 거는 맞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나라 사람들만 위해서 메이커들이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클래식한 시계를 고를 때 큰 사이즈 시계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평균 손목이시다 하시면 40mm 이하의 시계를 좀 추천드립니다. 본인 손목이 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40mm에서 42mm 정도 사이를 예,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정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예, 본인 손목에 올려보신다면 그 느낌이 직접 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게는 52g 정도라서 가벼운 예, 가죽질 시계를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께는 얇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케이스 백으로 이렇게 가면서 케이스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라서 손목에 닿는 면적이 작고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케이스 전체가 모두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 표면인데 뭐 저렴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완전히 거울처럼 왜곡 없이 비춰지는 거 아니라서 아주 피니싱이 좋다고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케이스백은 4개의 나사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시스루백 글래스가 살짝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둡게 무브먼트가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무브먼트는 38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는 J800.2라는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케이스가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작아지기 때문에 무브먼트 크기도 약간 작아 보입니다. 이 틴팅을 한 거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아니지 않을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에타 2824 범용 무브를 수정하여 탑재한 걸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막스빌의 현대적 해석 모델이라고 예, 설명한 이유가 막스빌은 돔 형태의 글라스라서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다고 하면 폼 A 모델은 아주 평평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입니다. 사실상 다이얼이 이 시계 디자인의 핵심인데 클래식한 흰색의 다이얼이 아주 정갈하고 크지 않게 시간 숫자들이 이렇게 써 있고요. 테두리에는 5분 단위로 인덱스에 연한 갈색 숫자가 써 있고 그 사이에 분 단위로 음각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샌드위치 다이얼 만들듯이 두 장의 종이 같은 걸로 음각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가늘고 긴 시침, 분침, 초침이 폴리싱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아주 가늘게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상단에는 융한스 로고와 레터링, 그 바로 아래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든 절대로 튀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것처럼 최소화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의 날짜창도 숫자 10별에만 뭐 그런 기능에만 충실하겠다는 의도의 크기입니다. 은근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주 살짝 다이얼 중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는 작지만 케이스백이 작아지는 구조로 아래쪽에서 잡기가 편해서 조작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수동 감기가 살짝 힘을 들여 돌려야 하는 좀 뻑뻑함이 있습니다. 용도 액션의 특징은 1단계를 딱 뽑았을 때 날짜 설정을 돌릴 때 날짜와 함께 좀 팅팅팅 거리면서 돌아가서 이 기계식 장치를 조작한다는 그런 느낌의 매력이 있습니다. 가죽줄은 스티치가 없는 스티치리스 방식의 가죽줄로 역시 심플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느낌이며 굉장히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컬프스킨 가죽으로 착용감은 당연히 좋습니다. 탱버클에는 융한스라고 평범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계의 단점은 이게 러그폭이 21mm로 저희가 싫어하는 홀수 치수폭입니다. 맞는 스트랩을 사제로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총평입니다. 융한스 폼A는 막스빌보다는 살짝 더 현대적인 느낌의 시계이지만 나이를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찰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이 정말 매력입니다. 진짜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의 시계를 찾으신다면 융한스를 추천드립니다. 노모스 시계보다는 절반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그렇게 괴로운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게 나름 장점입니다. 뭐 근데 저는 노모스를 좀 사고 싶네요. 예.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